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 그 사이에 나와서 앉아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네, 저희 박 차장님하고 저하고 고민하는 것 옆에서 들으셨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표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네. 뭐 등락률도 뭐 두 자릿수 오르고 두 자릿수 내리고 난리 나고, 그래서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정확하게 조사됐는지조차도 잘 모르겠고, 대개는 시장 예상치보다 뭐 잘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이 난리통에 시장 예상치라고 하는 건 도대체 누가 어떻게 정하길래 그것보다 잘 나왔으면 환호하고 그것보다 못 나왔으면 우울해야 되나? 저는 시장 예상치도 만들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개는 그거 이코노미스트들이나 뭐 시장 전망하는 분들한테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네. 그러면 요즘 같은 때는 정확한 추정이 좀 나오나요? 일단 늘 최선을 다해서 추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이렇게 질문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미국으로 코로나가 건너간 게 3월 초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가장 시장에서 좀 화두가 됐던 것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네. 그건 이제 주별로 나오고. 그렇죠. 실물 지표 중에서 이제 처음 주간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또 락다운이 딱 들어가고 나서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일자리를 잃고 집으로 들어갔을까를 해서 그때 제 기억이 맞으면 100만 건인가? 10만 건. 네. 네. 10만 건이 나왔었는데. 100만 건이죠. 100만 건이 나왔었는데 그 봐요. 그것도 그때, 막 네, 좀 어느, 어느 정도 도대체 네. 정상적인 수치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이 수치를 맞추신 분은 혼자 되게 유독 뛰게 높은 숫자를 정말 지표가 너무 박살이 나서 나올 거라고 찍으신 분이 있긴 있거든요. 그 네. 숫자를 제시하신 분이 미국에서. 예, 예. 근데 그 이외에는 예상치를 많이 벗어나갔죠. 그리고 약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었기도 했고요. 이번 주에 실업이 얼마나 됐는지를 네. 전국을 헬기 타고 다니면서 일일이 보지 않는 한 봐도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근데 이제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아직도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이렇게 주간으로 이렇게 시시각각 나오는 데이터들은 네. 지표 예측의 오차가 예전보다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 이제 발표되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4주 동안 저희가 확인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있고 그리고 미리 민간 기업들이 어떻게 고용을 하고 있는지 뭐 ADP 보고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네. 그래도 예전보다, 그러니까 3월, 4월, 5월에 갑작스러운 때보다는 네, 애널리스트들도 이렇게 우왕좌왕 할 때보다는 이 폭이랄까요? 줄어들어 있고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라고 할 때는 10명이 예상치를 냈으면은 중간값이거나 평균한 거를 금융시장의 예상치다. 네. 라고 하고서는 그거보다 높게 나왔냐 낮게 나왔냐 이거를 저희가 좀 많이 보는데, 그때는 하도 예상치의 폭이 뭐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까지 있다 보니 중간은 의미가 없어서 보고서 쓸 때 그런 것도 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안 좋게 예상한 사람은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기보다 가장 안 좋은 예상치는 이것도 있다. 네. 아니면 반대로 유럽의 PMI 같은 지표들이 먼저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거의 가장 먼저. 그런 것들은 예상치가 예를 들어 50이 기준이고 한 10대까지 떨어진 지수도 있었으니까요. 네. 한 가장 좋게 예상한 사람도 한 30 정도를 예상했는데 뭐 31이 나와서 이것은 정말 서프라이즈다. 그렇게 저희가 막 그거를 누가 예측했는지조차 그런 것도 좀 중요했던 시기였었으니까요. 그러게요. 이제 그거를 봤었던 시기도 있었죠.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렇게 많이 분포도가 분산이 커 있으면 네. 편차가 커 있으면 그것도 신뢰도는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하더군요. 네. 요즘은 이제 조금 줄어들기는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지표들 특히 챙겨서 좀 보세요? 요즘 사실은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정말로 경제가 다시 꼬꾸라질까? 그리고 이것을 이제 보건 전문가분들은 그냥 락다운이 해제돼서 예상되었던 상황이다. 네. 그리고 2차 팬데믹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게 안도가 되는 말인지 정말 걱정을 해야 되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올 거야라는 뉘앙스가 강하죠. 올 가능성도 남아있다. 네, 그래서 얘기하시긴 하는데 코로나가 1차의 말미이지만 재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한 3주 정도 전부터
기미가 있었고 실제로 그러고 있죠. 예, 그러고 예. 있는데 우려했던 것보다는 일단 금융시장의 영향은 작은 것 같아요. 네. 주가도 한국도 그렇고 뭐 글로벌도 그렇고 더 이상 추가로 막 엄청나게 상승은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조정은 뭐 그냥 이렇게 횡보랄까요? 별로 없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 미국에서 또 코로나 재확진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브라질, 러시아 같은 신흥국들 의료 시스템이 더 취약한 국가들에서는 코로나가 계속해서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네. 있기 때문에 예. 이게 3월, 4월에 외환 시장의 스텝이 꼬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고 신흥국들이 달러를 막 못 구해서 발을 막 동동동동 구르면서 원 달러도 1,300원이 갔던 거기까지는 안 갈 거야. 근데 그래도 한 1,200 뭐 한 3,40원은 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아주 지울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원 달러도 그냥 1,200원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달러 지수도 뭐 97에서 왔다 갔다 그냥 이렇게 위 더 이상 달러도 약세, 원화도 추가로 강세로 못 가고 있는 상황인 거지. 네. 이게 추이를 지켜보면서 횡보하는 듯한. 그래서 확실히 여러 전문가 분들이 학습 효과도 있었고 백신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3, 4월에 혼란은 없을 거야라고 많이들 얘기했는데 그대로 일단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네. 상황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그냥 학습 효과만으로는 주식이든 환율이든 횡보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아까 박재영 차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심리 지표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심리 지표도 심리 지표인데 락다운을 해제하면서 공원이라도 가면 사람의 마음은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네, 네. 좋아지는데 이게 실제 소비로 연결되지 않거나 그리고 각 국가들이 소득 보전을 하기 위해서 한국만 해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뭐 유럽 국가 일부에서는 전체 소득의 70%까지도 우리는 보전을 해주겠다 해서 네.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들을 쭉 했는데 소비가 안 늘고 사람들이 이거를 다 저축을 하면 어떡하지? 그게 제일 걱정이죠. 네, 걱정이었죠. 네, 네. 걱정이고 이게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소비 위축이 너무 심할 거야. 그래서 기업들도 덩달아 너무 어려워질 거야. 네. 그러니까 락다운 동안 실제로 지표가 꼬꾸라지게 했던 배경이었고 지금도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는데 미국과 독일의 5월 소매 판매가 완전히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금융시장의 예상치도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요. 미국하고 독일의 소매 판매. 5월 달 그러니까 네. 지지난 달의 소매 판매. 네. 그러니까 소비 심리들은 반등한 지가 좀 됐어요. 네. 2개월 정도 됐고 ISM 제조업 지수도 지금 3개월째 좋고요. 뭐 컨퍼런스 보드 소비 심리 지수 이런 것들은 2, 3개월씩 좋아 이미 좋아졌는데 사실은 실제 소비는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긴 했는데 좋아지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5월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전월비 그러니까 4월에 대비해서 18% 가량. 그리고 독일의 5월의 소매 판매는 14% 가량. 한 달 전에 비해서 네. 4월에 비해서 네. 4월에 이제 워낙 많이 깎아 먹었으니 4월에 비해서는 좀 올라가야 네. 정상 아니에요? 흔히 이제 펜트업 소비라고도 하죠. 4월에 못 썼는데 뭐 네. 꼭 안 사도 되는 것도 있지만 좀 밀어놓은 것들 너무 불안하니까 굳이 내가 왜 지금 뭘 이걸 사야 돼? 라고 했던 것들을 그렇기도 하고 가게도 문 안 열어 4월에는 뭐 예, 그랬던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못 샀어서 이게 튀어오를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에 대비해서도 좀 꽤나 잘 나온 숫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소매 판매가 그저께 나왔는데 4월에도 좀 늘고요. 네. 5월에도 좀 늘었고 결과적으로는 5월에는 전년 동월비, 그러니까 작년 5월 대비해서도 늘었어요. 어? 잠깐만요. 5월 거는 1년 전에 비해서도 늘었다고요? 네. 그거는 좀 새로운 소식이네요. 4월보다 늘어난 거야, 그거야 뭐 누가 몰라요? 당연히 예상되죠? 네. 싶은데 뭐 전년 동월비 1.7%이니까 아주 막 굉장히 막 소비가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전년 동월보다 좋아졌다. 그리고 금액으로 하면 만약에 올해 1월을 100이라고 놓으면 네. 보통 국가들의 GDP가 됐건 소비가 됐건 이렇게 훅 꺾였거든요. 네네. 20% 예. 30%씩도 훅 꺾였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오고 제자리로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한국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 수준을 살짝 올라서는 수준까지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조금 보태서 얘기하면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돈 더 쓴다는 뜻이죠, 쉽게 네. 얘기하면. 그러니까 얘기를 좀 돌아가서 다시 해보자면 소비 회복이 중요한 이유가
뭐 기업이 이 개인들의 소비를 보면서 뭐 향후에 투자도 할 테고 이익도 이제 취할 테니까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GDP에서 대부분 국가가 6, 70%가 소비예요. 네. 이제 이 소비에는 제가 말씀드린 소매 판매는 상품 소비이고 그 GDP의 소비에는 서비스, 머리 자르고 네, 뭐 네. 밥 먹고 예. 이제 이런 것도 들어가니까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지만 전체 GDP에서 소비가 비중이 되게 크다던데 그게 5월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으면 2분기가 정말로 경제가 바닥이 맞긴 한가 보다. 네. 3분기에는 좀 더 좋아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저희가 약간 다시 한번 재확인 할 적어도 수 소비 지표에 관한 한 코로나는 없었던 일이거나 없어. 그, 즉 외계인이 와서 갑자기 오랜만에 지구 왔구나. 자 소비 지표 한번 갖고 와보세요 하는데 한국 독일 보면 요새 아무 일 없었구나 하고 그냥 갈 수 있는 그 지표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5월에 소비가 한국이 특히 2개월 연속 늘어나기도 했고 전년 동월비보다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신차가 나오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의류 업체라든지 각종 업체, 가전 업체들이 할인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도 저 언제까지 써야 되는 기한이 있는 거 저는 벌써 다 써가지고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저도 받을 때는 꼭 기한 안에 있지 말고 써야지 라고 네, 생각하고 그리고 그게 카드에서 먼저 이제 네,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얼마 안 가더군요. 그게 그래 근데 네. 그게 8월까지 갈 리가 없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소비가 좋게 나온 건 사실이죠. 근데 계속해서 그래 4월에 못했으니까 5월에 소비했을 테고 재난지원금 줬을 테니까 소비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계를 다시 돌려서 4월, 3월로 돌아가면 네. 정부는 막 돈을 푼다는데 일자리가 없는데 재난지원금을 푼다고 사람들이 소비를 할까? 그리고 막 GDP가 막 글로벌 GDP가 뭐 미국이 2분기에 뭐 마이너스 30% 숫자가 맞는 거야? 라고 네.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각 국가들은 정책을 막 쏟아냈는데 이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저렇게 한간에서는 너무 이렇게 특히 미국 같은 국가 이렇게 수표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효과가 있는 데다 쓰는 건 좋고 각 이제 실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수표를 남발한다고 뭐가 경제에 도움이 되겠어라고 하는 시각들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효과가 없지 않다. 효과가 있다라는 거에서 저는 되게 기분이 좋죠. 정책이 그래도 먹힌다는 뜻이니까. 네. 독일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해외 소비가 없어졌잖아요, 사실상. 아, 그렇기도 하죠. 그렇죠. 나가서 쓰는 돈은 네. 해외 직구야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요즘 해외 물건 제일 많이 사는 건 뭐 우리가 애플 주식 그런 거 빼고 나면 해외 소비가 없으니까 네. 그게 다 국내 소비로 뭐 다는 아니라도 전환된 효과도 꽤 있지 않을까요? 일부 있기도 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주부니까요. 뭐 의류 가전 할인을 정말 많이 하긴 해요. 아 의류 옷?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내년 것도 아이들은 크니까요. 많이 샀죠. 아 내년에 큰 사이즈까지? 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소비 지표가 좋아졌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심리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실물 지표도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다. 네. 아, 그리고 사실 그동안 제가 이제까지 나와서 뭐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이렇습니다. 뭐 소비 심리 지수가 반등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간간히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특히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에는 세부 항목에 주가랑 장단기 금리자 금융과 관련된 것들이 들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최근에 경기 선행 지수가 예를 들어서 반등했다라고 그럼 세부 지표 중에 어떤 게 좋았냐? 그러면 사실은 제일 좀 지속성이 있게 가려면 기계 주문,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위한 기계 주문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주문이 좋았습니다. 향후에 이제 주문 받았으니까 수출할 거예요. 그러면 네. 이게 선순환처럼 경제가 정말로 선행 지표가 좋아서 이렇게 쭉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다른 지표는 그냥 그렇거나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막 전고점까지 쭉 가버리고 이러면 주가 지수 하나만 의해서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럴 수 있으니까 네. 이거를 성능 지수가 반등은 했는데 반등을 했다고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라고 약간 좀 회의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 지수가 좋아지고 소비에 선행한다라고 관련 소비 심리 지수가 좋아지고 실제 소비가 좋아졌다라는 거는 되게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이제 라는 생각이 들고 독일과 한국의 소비만 그렇게 전년 대비 반등한 거는
굳이 설명하자면 뭘까요? 그런데 왜 다른 나라는 미국은 전년 동월비 대비로 하면 여전히 마이너스긴 한데 4월에 이제 꽤 올라왔고요. 중국도 거의 연초 수준에 아주 근접한 수준으로 오기는 왔고요. 네. 독일은 제가 항목이 잘 나오지 않아서 그것까진 보지 못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미국에 비해서 독일의 소득 보전을 훨씬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원래 받던 월급에서 그럼 너가 이만큼 월급을 받으니까 요만큼은 우리가 보전을 해줄게라는 정책을 훨씬 더 강하게 했고 실직도 훨씬 적어요. 그래서 독일의 실업률이 유럽 국가 중에서 거의 가장 낮은데 제 기억이 맞다면 한 뭐 6.2% 3% 하다가 6.6% 그러니까 미국의 실업률은 뭐 4%에서 막 5% 되고 이랬던 거에 비교하면 뭐 고용제도 좀 다르다고 하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가 보전을 해줄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줄 테니까 실직자로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뭐 유급휴가건 무급휴가건 해라라고 이렇게 했다던데 그래서 오는 안정감이 좀 차이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독일도 뭐 이탈리아나 그런 국가들에 비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작다라고는 하지만 유럽의 국가들이 다 난리였으니까 사실 피해가 작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소비가 이제 꽤나 좋아졌다라는 건 되게 고무적인 것 같고 전에 이런 걸 해봤었어요. 이렇게 큰 쇼크가 왔을 때 사람들이 막 대거 실직하고 쇼크가 왔을 때 만약에 고용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소비를 얼마큼 늘릴까? 그러니까 고용이 1만큼 좋아지면 그러니까 월급이 1만큼 더 들어오면은 저 같으면은 좀 아직 불안하기도 하고 갚을 빚도 있고 그래서 0.5만 쓴달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해봤던 것 중에 재밌었던 거 하나는 한국은 다시 고용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도 그거에 비해서 적게 써요. 저축을 좀 하고 이제 예비적인 충격이 왔을 때 충격이 보니까. 오고 회복을 하기 시작해도 그 늘어난 소득을 홀랑 다 쓰진 않거든요. 저희는 아껴 쓰고 대비하고 그러잖아. 카드 버블 때도 그랬고 2008년에도 그랬고 근데 특히 이제 미국 통계들을 보면은 소득이 올라가면은 돈을 더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미국인들이 좀 독특한가요? 아니면 한국인이 독특한 건가요? 모르겠어요. 다른 거겠죠? 그때 나라마다 다르다? 네. 다른 것 같은데 뭔가 좀 느긋한 나라일수록 됐어 이제 써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뭔가 그런 소득을 보전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효과가 더 되게 잘 나올 거라고 사실은 생각했었고 한국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만 저게 소비 금액이 증가로 그렇게 막 많이 나올까는 사실은 좀 반반이었는데 한국도 그래도 미국처럼 막 전월비 막 몇십 프로 이렇게 늘지는 않아도 2개월 연속 좋아졌다라는 점은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 오늘의 이 주제와 이 질문이 저는 꽤 중요한 논란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앞으로 코로나 2차 오겠죠.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안 오면 다행이고요. 백신도 개발 쉽지 않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 빨리 개발되면 좋지만. 근데 그럴 경우에는 다시 돈 풀겠죠, 정부가. 이번처럼. 지난번에 풀었는데 이번에 굳이 안 풀 이유가 있겠어요? 처음이 오히려 어려우면 더 어렵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소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까. 2차가 오면 이거는 우리 못 벗어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거고 정부 대책이 뭐 새로운 게 또 없네? 이렇게 또 반응하거나 해서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다시 보여준 대로 역시 그 돈들을 잘 쓰면서 넘어갈 것인가? 이제 이게 가장 고민일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도.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충격에 대해서는 이게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결국은 뭐 이것 때문에 세계가 망하지는 않을 거고 그 사이에 이렇게 계속 소득 보전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이건 그냥 쓰리라 라는 쪽으로 사람들이 기울고 있다는 신호인 듯해서 그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을 텐데 이쪽이구나 라는 신호를 보여주는 건가 싶어서요. 제가 너무 오버하게 해석하는 겁니까? 아주 좋게 보면 그럴 것 같긴 해요. 근데 2차 충격이 있을 경우에 정부, 그러니까
각국 정부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것 정책이 이번처럼 이게 향후의 재정 건전성은 우려가 되지만 당장의 이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번에 그 정책이 그래도 효과가 좀 있었지 그거 가지고 와봐라고 하면서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2차 충격이 오고 3차 충격이 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저는 최근에 이제 한국의 경제 데이터를 보면서 한국하고 중국은 타 국가 대비해서 좀 빠르게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율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락다운도 하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간 더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것처럼 하다가 약간은 느슨해졌다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경제 지표가 흘러가는 게 미국하고 유럽의 모양이 아주 잘 맞진 않지만 한 1개월 정도 좀 이렇게 약간 선행하는 느낌을 저는 갖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특히 젊은 연령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한국에도 5월에 이태원 작게 보면, 특정 동네를 이야기해선 그렇지만 거기서 많은 감염자 수가 이제 나오고 또 이제 젊은 연령층에서 좀 확 확대가 됐다가 다시 좀 잠잠해졌다가 이제 이러한 플로우들이 뭐 국가마다 다 다르죠. 상황은 다른데 한국 경제 지표를 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 게 다른 국가에서 나타날 흐름을 예상하는데도 꽤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제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의 소비가 3월에 급격하게 위축을 했죠. 4월 달엔 좋아졌죠. 왜냐면 막 사람들이 3월에는 막 마스크만 막 사고 이제 그러다가 좀 감염자 수가 줄어들기도 했고 마스크도 이제 조금 쓸만해지고 이제 이러면서 4월에는 이제 정책들도 나오고 이러면서 4월에는 소비가 회복이 됐고 5월에는 어떨까? 5월에는 다시 좀 주춤하진 않을까? 아니면 날씨가 좋아서 또 소비를 했으려나? 사실 반반이었었거든요. 그런데 5월에도 전월비 대비로도 한 5%는 늘었어요.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미국하고 뭐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소비도 4월에는 뭐 전월비 뭐 20% 15% 이렇게 계속 늘 수는 없겠죠. 한 달 만에 이렇게 거의 뭐 두세 달 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것도 저는 약간은 되게 희한하다고 사실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좋아지는 속도는 좀 더뎌지겠지만 많이 빠져서 그렇겠죠. 사실은 소비가 그렇기도 하고요. 거의 안 했다면 그냥 조금만 해도 빨리 회복되는 걸 테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자 재난지원금 다 썼으니까 소비 다시 절벽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한국의 요 데이터 플로우를 보면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다른 나라들 자산 가격 흐름 보면 다른 나라도 주가들 다들 많이 회복했고 뭐 부동산 가격도 뭐 다들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아니라 다 데이터 오르는 진짜 것 좋더라고요. 그리고 소비와 관련해서는 그런 이야기 조금 드리고 싶어요. IMF에서 이번 주 초 지난주였던 건가? 그 원래 1년에 두 번 정도 큰 경제 전망을 내보내는데 지금 이제 두 달 만에 짧은 보고서, 그러니까 막 상황이 변하니까 이제 그거를 반영한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경제 전망치를 조금 하향 조정하면서 앞으로 뭐 이렇게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것들을 썼는데 뒤에 시나리오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내년 봄에 2차 팬데믹이 세컨 웨이브가 올 경우 경제는 어떻게 될까? 두 번째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할 경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일단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가 들어간 게 너무 좀 그래도 약간 예전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리서치도 되었고 뭐 정책도 정비가 됐고 그런 게 아닐까 이제 라는 생각이 들었고 첫 번째 그러니까 내년 봄에 다시 재발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사실 굉장히 전 그래서 제목을 보고서는 그래 2차가 되면 어떨지 너무 걱정인데 IMF는 똑똑한 분들이 막 모여서 일을 하니까 어떻게 좀 해놨으려나 해서 딱 봤는데 사실은 그렇게 자세하게 써있진 않았어요. 자세하게 써있진 않았는데 내년에 2차 파동 내년 봄에 왔을 때 내년 경제가 어떻게 될 건지 아니면 그거 무시하고 우리가 지금 요즘처럼 소비 회복된다면 어떻게 될 건지 지금보다 더 빠르게 회복할 경우에 뭐 거기에 그렇게 써있진 않았지만 뭐 백신이 갑자기 나온다든지 이러면 어떨지를 아마 두 개를 시나리오를 한 것 같은데 생각하면 걱정이야 라는 걸 할 만큼 근데 이제 2차로 충격에 내년 봄에 다시 봄에 겪었던 것처럼 그 확진자 수랑 사망자 수가 막 급증하는 흐름이 온다면 올해의 한 절반 정도의 타격이 있을 것이다가 IMF의 러프한 추정의 결과더라고요. 약간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광고 하나만 듣고 오겠습니다. 아파. 또 넘어졌어? 넘어지고 벗겨지고. 아유, 이걸 신어봐. 축구 국가대표 양말을 만드는 곳에서 나왔어. 올댓 부츠 찹쌀 더신? 이제 벗겨지지 않는 찹쌀 더신으로 바꿔보세요. 그저 그런 저가형 실리콘과는 비교 불가. 특허받은 무너발판 생체 모방 기술이 적용되어 땀이 나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출퇴근할 때도 운동할 때도 정말 유용하겠어. 어디서 산다고? 네이버에서 올댓 부츠 찹쌀 더신을 검색하세요. 철학책보다 어려운 보험약관, 여러분 얼마나 확인하고 가입하셨습니까? 내가 가입했던 보험들 중복되진 않는지,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인지,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꼼꼼히 분석해서 불필요한 보험 지출을 줄이고 내가 가입한 보험의 가치를 높여주는 보험 리모델링 서비스 인슈업. 보험 전문 설계사가 무료로 여러분의 보험을 꼼꼼하게 점검해 드립니다. 보험 리모델링 전문기업 인슈업. 1800-7017, 1800-7017, 1대1 무료 상담하세요. 네, IMF도 보고서를 만들 때 이제는 오히려 과도한 경기 반등도 한번 걱정, 고민,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좀 챙겨보자는 뉘앙스였다는 뜻인가요? 과도한 경기 반등이라기보다는 거기에는 뭐 백신이라고 쓰여있진 않았지만, 네, 경제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 이 시나리오 중에 이제 맨 뒷장에 들어있기는 했지만 나왔다라는 점이 좀 이색적이었던 것 같고,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내년 봄에,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는 뭐 내년 이 봄쯤에는 상용화가 뭐 가능하다. 대량 투여인가요? 이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뭐 전망을 할 수 없는 거다. 이제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런데 내년 봄 정도에 2차 충격이 온다고 하더라도 뭐 방역 체계나 그리고 이제는 누구에게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 어떤 그리고 뭐 사회적인 거리두기랄지 락다운일지를 해야 될지가 잘 좀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의 경제 마이너스 폭의 절반 정도 아마 데미지를 입지 않겠느냐라는 게 추정의 결과. 더라고요. 내년엔 한 번 더 와도, 네, 올해보다는 덜할 것이다. 네. 꼭 IMF가 맞는다라기보다는 그 근거는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방금 말씀드린 시스템 정비. 그리고 빨리 글로벌 대응하고 공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학 쪽에서의 뭐 희망, 뭐 이제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써 있긴 했는데. 백신 나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내년 봄은 그래도 오늘 올해 봄보다는 1년 정도 답당해 주실 시점일 테니까 그게 네. 언제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소비와 관련해서 하나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한국은 특히 이제 배달 되게 잘 되어 있고 온라인 소비가 막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는 익히 알고 있었고, 네,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니까, 그래 한국이 배달이 진짜 빨리 와. 우리는 사재기도 없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이제 온라인 소비가 훨씬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도 최근에 전체 소비는 그래도 전년 동월 대비 제가 플러스예요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전년 동월 대비해서 플러스 1.7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년 그냥 수준인 거죠. 이제 이것만 해도 되게 놀라운데, 무점포 판매라고 해서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 네, 온라인 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비해서 18% 플러스 20%씩 막 통계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거를 보면서 그렇지, 아직은 그렇게 외부 활동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으니까 인터넷 주문 나만 해도 많이 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에 적응한다라고까지 하면 너무 슬픈 것 같은데 방법을 이제 찾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국만 그럴까? 미국도 방법을 찾고 유럽도 방법을 찾고 이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소비에 다시 좀 락다운이 일부 되거나, 네, 거리두기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조치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제 방법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뭐 네. 당연히 의식주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제 방법을 찾으면 숫자가 덜 깎여서 나오죠. 그렇겠죠. 사기는 사는데 네.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내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가면 저녁 모임은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미 덜하고 있고, 아직도 저녁 모임은 진짜 안 하고 있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게 모임 안 할 좋은 익스큐즈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가 줄어들 거 아니겠어? 그러면 그 여파가 있지 않을겠어? 이게 제일 걱정인데 사람들이 그걸 저녁 모임을 안 하고 일찍 각자 집에 들어가서 저녁 모임에서 쓰는 돈 이상을 어딘가에다 쓰면 뭐 그러면 결국 그 소비가 그 소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은 미국만 해도 그래도 저축률이 네. 미국은 뭐 미국 사람들은 저축을 안 해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저축률이 뭐 거의 30% 가까이 올라가면서 불안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소비도 억눌렸던 소비를 하긴 하지만 좀 덜 하긴 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형태가 좀 많이 바뀌게 총량도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겠지만 이제 배분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렇겠죠? 생각들을 많이 하고 망하는 가게도 있고 갑자기 흥하는 가게도 네. 있겠으나 저도 그래서 외식 모임 안에서 외식비 굳은 걸로 요가 매트리스 비싼 거 사지 않을까? 집에 와서 그 돈이 그 돈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발생하고 나서 주가도 하락하고 그러다가 주가는 왜 자꾸 그렇게 오르지? 뭐 이런 느낌 갖는 분들도 있고 도대체 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회복세가 그런 고민 중에 하나가 생각해보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가 대응한 방법 돈을 찍든 어쨌든 국민들에게 월급 이상을 나눠줘라 그리고 모든 불안한 기업의 회사채 가능하면 다 사줘서 별일 없게 해라 심지어는 주식도 살려면 사라 뭐 이런 류의 정책을 써서 경기를 추락하는 걸 막아본 역사가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이런 게 있었나?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처음인데 이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라는 걸 어찌 보면 우리가 처음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아닌가요? 그러면 2008년에도 제가 2001년도에는 회사를 안 다니고 있어서 그땐 사실 이렇게 몸으로 느끼지는 못했고요. 네. 2008년도에도 뭐 자고 일어나면 뭐가 나오고 자고 일어나면 뭐가 나오고 그러기는 했는데 좀 더 이 기자님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 그때는 그냥 사실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라면 대공학이래. 근데 그냥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셨던 분이라면 뭐 별일 없었죠. 그냥 뭐 어떤 예 불운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수출도 저희 많이 꺾이고 그랬으니까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지만 또 한국은 플러스 성장하기도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냥 다들 경제가 어려워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좀 개인에게 맞닿아 있어서 정책도 이렇게 그냥 뭐 금융시장에 이렇게 해라. 네. 기초 사실 그냥 제가 일반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뭐 회사채를 사준다 그러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재난지원금으로 뭐 각 세대주에게 얼마씩을 지급한다라고 네. 하니까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고 그리고 늘 느끼는 거지만 정책이 이번에 정말로 되게 정말 빠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막 상상력을 펼치잖아요. 이렇게 안 좋아지면 어떤 정책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예전 사례를 막 이제 리서치를 해보고 정책은 역시 어려워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뭐가 하나 퍽 나오고 뭐가 하나 퍽 나오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도 굉장히 빠르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모든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게 실물이 사라지는 즉 외계인이 와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구나 자동차를 훔쳐서 화성으로 가는 게 아닌 한 사실은 사람들 마음속에 뭔가가 불안이 생기면 경계가 생기면 그게 이제 소비 위축으로 오고 그게 계속 도는 건데 그거를 그냥 없애주면 없앨 수 없겠으나 실직하셨어요? 그럼 월급 받은 걸로 칠 수 있게 저희가 돈 드릴게요. 소비할 돈이 좀 부족하세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잘 손님들이 없으니까 그럼 또 저희가 돈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없는 거네. 라고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럴 때 그래도 불안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상상해보면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닌 쪽으로 사람들이 반응하나 보다. 요즘에 오늘 이제 알려주신 네. 소비 지표가 회복된다는 건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중에 이러면 사람들은 B로 반응하는구나 처음 알았네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것일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빚은 늘어나니까요. 그게 정부의 빚이 되었건 가계의 빚이 되었건 빚이 늘어나니까
사실은 제가 오랜만에 실물 지표가 나와서 막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이 네. 먹혔다라는 거는 되게 좋은 것이고 그래도 그러면 돈을 풀고 정말로 지원을 해주면 다 이 문제가 없어지냐 그거랑은 또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사실은 생각은 들고요. 비재 문제. 그럼요. 그렇죠. 장부는 어떻게든 주로 이제 이번에 정부의 빚이 늘어났을 텐데 네. 뭐 그렇더라도 자영업자들 빚도 많이 늘어났겠죠. 이제 덧붙여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소비가 좋아진 거잖아요. 한국의 이제 5월 산업활동 동향이라는 게 이제 서비스업 소비, 뭐 생산, 재고, 출하, 소비 이렇게 정말 모든 거를 묶어서 이제 한 달짜리 GDP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 지표인데. 지표 이름이 뭐라고요, 위원님? 산업활동 동향. 산업활동 동향. 네, 예. 말일 정도에 나와요. 근데 소비는 2개월 연속 좋았고요. 근데 재고 출하 지수라고 있는데. 재고가 100 정도 어느 정도 쌓여 있고 기업들이 네. 출하는 얼만큼 했나를 비교하는 지표예요. 왜 이거를 비교를 하냐면 제가 이제 기업인데 재고가 100이 있는데 출하는 200을 했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 그렇다고 출하를 빵을 하진 않을 테니까 이 기업은 되게 물건이 딸리는 상황인 거예요. 막 출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생산을 더 많이 해야겠죠. 네. 재고보다 출하가 더 많으면. 그래서 이 지표 재고 출하 비율이 낮으면 기업이 되게 생산 활동이 원활하고 소비가 잘 되나 봐. 네. 그럼 주문도 더 들어오고 더 생산도 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재고 출하 비율이 높을 때가 주로 경제가 안 좋을 때였거든요. 재고는 이만큼 쌓였는데 물건은 안 나가고, 네, 출고는 그렇겠죠? 안 되고. 예. 네. 생산하는 쪽쪽 재고로 생긴다는 네, 거죠. 근데 재고 출하 비율이 5월에는 또 거의 사상 최고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어느 단계에 와 있냐면, 소비는 그게 정책의 효과이건, 대기, 그러니까 2연수 소비가 펜트업 소비 가 이제 쭉 나갔건 그게 다 짬뽕이 되면서 소비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네.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재고는 꽤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뭘로 소비했을까요? 뭘 샀을까요? 그동안 리테일러들이 가지고 있는 소비를 우선적으로 유통망에 하지 남아 있던 거. 예. 그럼 잠시 후에는 주문 들어오겠네요. 예. 그래서 네. 제일 좋은 건 그거죠. 소비가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한 달, 두 달 더 하면 재고는 줄고 출하는 이제 많이 돼요. 그러면서 그 지표가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좀 거창하지만 선순환으로 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단계는 소비는 좀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렇다고 기업에서 당장 막 기업단 그 재무제표에서 막 재고가 줄고 막 출하가 늘고 이게 빵빵 연결되어 있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실적들이 나오면 그렇긴 하지만 이게 소비가 늘어나는 모습을 그럼 다음 단계는 뭐냐? 그럼 이제 재고를 떨태고 그러면 이제 출하를 하면서 주문을 그러면 이걸 생산 좀 늘려야 되나 네. 고민하는 단계로 이제 아마 넘어가게 되겠죠. 별일 없으면 이 흐름 타면 그 2차 유행과는 무관하게도 소비는 계속 반등할 수도 있겠습니까? 2차 유행이 온다면 아주 영향이 없이 벗겨나가기는 아마 어렵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락다운을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1차 락다운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1차보다 더 큰 충격이 그러니까 경제 모양 중에서 WDB라고 이제 W 모양으로 가는 그러니까 회복하려고 하다가 다시 주저앉는 게 진짜 최악이거든요. 정말 최악인데 이게 또 이렇게 어떻게 설명하는지 1차 충격이 더 크고 네. 회복을 하려다 잠시 이렇게 쉬거나 약간 힘들었다 올라가면 이제 1차 충격이 훨씬 게 있는데 2차 충격이 더 큰 경기 회복의 모양도 있어요. 네. 오일 쇼크가 그랬거든요. 2차가 훨씬 충격이 컸어서 근데 이제 그것만은 아니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데 아마 지금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 아주 지금 같은 V자 반등의 경제 지표가 쭉쭉쭉쭉 나오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블 딥 가능성은 조금 낮춰진 것이 아닌가 이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이제 경제 전망 수치를 쭉 분석을 하지만 다른 미국의 회사들은 글로벌 성장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 IMF는 어떻게 보고 있나 이제 이런 것도 다 열심히 보거든요. 근데 네. 아주 일부 기관에서 미국이나 중국의 성장률을 아주 소폭이나마 상향하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폭이 아주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경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안 좋은 것만 있다가 우리가 좀 너무 안 좋게 봤나? 요거는 생각보다 좋네. 그럼 요거를 감안하면 성장률을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한 5를 봤는데 한 마이너스 4.5 정도면은 되겠는데 이제 라고 보는 시각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요즘 제일 걱정되세요? 지표나 혹은 요것만 아니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뭔가 그런 거 없어요? 당연히 코로나만 아니면 좋겠죠. 괜찮아요. 좋겠고 아 이거를 이제 유럽은 그래도 아직 그 락다운을 해제하고 국경을 연 국가들도 꽤 있는데 감염자 수가 이제 늘지 않고 있으니까 이거를 다행으로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 그리고 네. 이제 거의 전 세계 GDP에서 4분의 1인 유럽에서 다시 터진다면 되게 골치 아프잖아요. 이제 그런데 신흥국의 상황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불안감이 이제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고 미국의 코로나가 좀 빨리 잡혔으면 또 미국은 GDP에 그냥 소비 비중이 큰 것도 있지만 전 세계 금융 시장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 옳든 옳지 않든 좋든 싫든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좀 잡히면 좋겠다 이제 라는 생각도 하고 저도 이제 막 소비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뭐 5월 소비면 지금 6월 다 갔는데 네. 과거의 데이터인 거잖아요. 그렇죠.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향후에 소비가 뭐 한 3만큼 늘 수 있었으면 이게 2.5만큼 는다든지 2만큼 늘 가능성은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 워낙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이제 자신감이 붙다 보니 그 코로나로 인해서 향후에 올 그런 위험들을 과거의 지표로 약간은 좀 퉁치고 있는 기분도 사실은 좀 들거든요. 그렇죠. 네. 다 뭐 네. 당연히 반등했어야 될 거 조금 네. 더 반등했다는 걸로 네. 희망을 너무 가질 네. 필요는 없다. 네. 저도 기분은 좋고 그래서 이렇게 막 뜯어보고 이게 좀 지속성이 있을까? 네. 아니면 그냥 한 달 반짝일까? 이제 저의 결과는 그래도 이것들이 좀 지속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결론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가장 걱정되죠. 그러네요.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어요. 생각보다 소비의 반등이 강하긴 한데 지속적일까? 라는 건 정말 예측할 만한 단서는 없다. 지속적일 것이든 지속이 아닐 것이든 사실 한 번도 안 당해본 상황이라 그렇긴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과 함께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지표들 중에 소비지표 반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비에 반영하는 정도가 뭐 예전과 우리의 예상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반등의 지표들을 보면 그게 앞으로도 또 변수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결국은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주가 흐름도 비슷하게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혹시 알겠습니다. 조은이 투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들도 받고 고민도 하세요? 아니면 그럼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포트폴리오는 변경하지 않는 게 답인가요? 금값 이런 거 좀 계속 오르는 것 같아서 주식은 많이 올랐는데 금으로 갈아타볼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어서요. 주식으로는 못 벌었으니 금이라도 왜냐하면 금은 근거 없이 오르기도 오르는데 에이. 금이 뭐 천 하다가 1700 간다고 해서 무슨 금의 펀더멘탈이 좋아졌겠습니까? 더 반짝이길 하겠습니까? 그런데 천에서 1700도 올라왔는데 1700에서 두 배인 3400을 간들 저걸 누가 시비를 걸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원래 뭐 부동산이나 혹은 주식은 많이 올라가면 고평가네 뭐 거품이나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이 금이라는 녀석은 보니까 뭐 올라도 시비 걸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내려도 할 말은 없지만 내려도 쌓여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저건 참 유동성이 많은 장에서는 참 좋은 사람들 유혹하기 좋은 투자 대상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이제 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금은 항상 분산의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배팅이 되었건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되었건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되었건 그래서 금은 항상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하나로만 보통 채우진 않으니까요. 이렇게 네. 깔고 갔을 때 분산의 의미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저는 여전히 주식이 더 좋죠. 더 좋아하죠. 주식 중에서도 이른바 성장주. 네, 미국의 성장주 가장 좋아하죠. 그거 좋다고 하는 표현 제가 저도 한 1년째 계속 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저거 좋지 왜냐하면 미래 산업이니까 하는 그 이유입니까? 지금 경제는 오늘은 제가 막 소비가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렇다고 내년에 GDP 국가별로 GDP를 다 해보니
정말 다 제자리로 돌아왔음, 그럴 가능성은 정말 낮거든요. 네. 네. 그런데 어느 쪽으로인가 돈은 또 많고 실물 자산으로도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실물 자산으로 그나마 투자가 집중되는 곳, 예.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도 쭉 소비를 하거나 더 늘리는 곳이 당연히 좀 교집합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투자 자금도 들어오고, 네. 매출도 되고 이익도 내고 그거를 보고 금융 투자도 사람들이 하고, 네. 그게 저는 이제 미국의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일찍 퇴근하거나 밖에 못 나가면 그 회사 서비스 이용할 거고, 네. 그렇다면 또 자금도 그쪽으로 갈 거고. 그 흐름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도 보채서 김효진 연구위원이 사실 그런 거 알려주는 전공은 아니신데도 제가 독박 쓰기로 하고 여쭤봤네요. 예, 알겠습니다.